아까 애들이 막 뛰어서 무단횡단 했지. 네. 여러 명이 같이 막 뛰려고 했었잖아. 네네. 자전거 무단횡단 하는 거 봤어? 아니요. 없어? 자전거도 무단횡단해. 그래요? 응. 본 적은 없어요. 본적 없어? 네. 보여줄게. 자, 자전거가 어떻게 무단횡단하는지. 여기를 어? 여기 봉 있잖아, 그지? 네. 저거 중간에 뚫려 있어도 건너가면 안 되거든? 근데 차가 오는데 요 차에 가려서 안 보여. 그지? 안 보이니까, 자전거는, 아무것도 없는데 요 차가 아직 안 가니까 먼저 가면 되겠지? 그런데 항상 안 보이는 데 사고 나는 거야, 그지? 네.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? 여기가 학교 앞인지 어딘지 모르겠네, 그지? 딱 보니까 학교 같기도 하고. 학교 교문 같아. 딱 보니까 신문중학교 앞에도 길 요만하잖아, 그지? 네. 딱이 정도 되는 딱 거. 이 정도지. 네. 그래. 자전거 타고 무단횡단 하면은 걸어가는, 그냥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다쳐. 왜 그럴까? 빠르니까. 높은 데서 붕 뜨잖아. 아. 그지? 그리고 저 걸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. 네. 뛰다가도 이럴 수 있어. 근데 자전거는 바로 못 멈추잖아. 네. 그게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, 보고서도. 아. 더 위험해, 그래서. 자전거에 부단한다니. 이런 곳에서, 여기 중앙선 없어. 네. 중앙선은 없지만, 반으로 닦아갖고, 이걸 갖다 마음의 중앙선이라 그래. 좀 어려운 말로는 가상의, 네. 응? 이메지너리. 네. 가상의 중앙선에서 나는 이쪽으로, 이쪽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? 네. 자전거는 어디로 와야 돼? 자전거는 차 가는 방향. 내 뒤에서 따라오든가, 네. 아니면 이렇게 와야 되겠지, 그지? 네. 만약에 자전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? 안 되죠. 안 되지? 그것도 천천히 모르는데 빨리 오면 어떻게 되겠어? 다치죠. 사고 나겠지? 네. 보여줄게. 블박차 천천히 가고 있는데. 이렇게 거꾸로 오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그지? 차를 마주보고 가면 안 되는 거야. 넵. 주차장이 저 좁아갖고 네. 쭉 인도 옆에 차들이 서 있잖아. 네네. 그차 사이로, 그 자전거 타고 내려, 그차 사이에서 인도에서 툭 내려온 적이 있다, 없다? 있어요. 있지? 네. 사고 안 났어? 안 왔어요. 왜 사고 안 났어? 차가 별로 없어서요.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아서. 운이 좋아서. 보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? 자, 오른쪽에 인도 있어요. 네. 어이구. 인도에서 바로 내려왔지? 네. 인도에서 내려서 바로 차 사이에서 이렇게. 그래도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네. 낮은 데로. 네. 근데 가끔 높은 데서 툭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. 그러면 더 위험해요? 더 위험하지.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뭐야? 무슨 주행이야? 거꾸로 주행은 뭐라 그래? 거꾸로 주행. 역주행. 역주행. 역주행은, 가수들은 역주행을 무진장 좋아해. 그러면 자기가 또 막 등수가 올라가잖아. 네. 옛날에 나왔던 노래가. 네. 근데 자전거는 역주행하면 돼? 안 돼? 안 돼요. 안 돼. 넵.